이게 저 교과서에 맨날 나오는 격포리 채색강입니다. 격포리죠, 격포리. 채색강 별명이고. 정식이 1인당 8,000원인데, 와, 진짜. 전라도 식당. 근데 이거보다 더잘 나오죠, 뭐, 사실은, 요즘. 그래서 이제 격포리가 교과서에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워낙 이제 지질시대에 다양한 증거가 있어요. 그래서 뭐 지질 백화점이라 부르잖아요, 여기를. 뭐 지구과학 학도들도 많이 오고, 지질학과 사람들도 많이 오는 그런 곳입니다. 이제 위에 여감이 있고, 밑에가 이암이 있는데, 이게 깊은 수심에서 얕은 호수가 됐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게 삼각주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지금 설명이 없는데, 여기 이제 관입되는 바람에, 홈펠스가 있다, 뭐 이렇게 설명돼 있네요. 간주에 오면 이렇게 보이잖아요. 청리가 촥 이렇게 보이잖아요. 옆으로 이렇게 촥 됐는데 이게 이제 여기가 되게 잘돼 있다. 그래서 마치 중국의 채색강 같다. 이래서 채색강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제 이게 삼각주, 삼각주. 삼각주 자체가 맨날 이제 수능에 나오고 교과서에 나오는 건데 여기 딱 보면 말이죠. 삼각주. 어라, 왜 이러냐. 이거 보면은 요게 이렇게 알갱이가 위로 갈수록 이렇게 커져요. 그거는 이제 삼각주라는 것 자체가 이렇게 한번 1번 쌓이고 2번이 또 이렇게 쌓이고 작은 게 멀리 가고 이러니까 교과서 맨날 나오는 건데 이렇게 세로로 잘라서 보면은 위로 갈수록 알갱이가 커지는 그런 좀 신기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아 이거 직접 눈으로 봐야 되는데 그 렌즈 형태로. 요게 이제 삼각주예요, 삼각주. 그래서 이게 마치 렌즈 모양의 형태를 띠게 되었다, 뭐 이런 거죠. 또 이게 또 렌즈 모양은 또 가운데 유속이 빠르니까 가운데는 흙이 많이 배달됐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네요. 고생대 빼고 다 있다고? 그래서 이게 워낙 이 층리가 발달해서 이게 사람입니다. 아파트 한 10층 정도 높이로 층리가 돼 있어요. 중생대 식물이 있으니까 뭐 호수였겠지. 바닷가도 좀 있고. 그래서 여기 보면 뭐 식당 다리에 석화는 요거 이제 여기 촥 이래 돼 있거든. 이게 뭐 중국의 아름다운 채색강 닮았다 이래서. 뭐 적백강, 채석강 이래 불러요. 물이 빠지니까 더 절경인데, 야, 이씨, 눈으로 담는 거를 카메라는 못 담네. 이게 엄청나게 이게 높은데.